이제 뭐 할 거 별로 없으니까 네. 저는 가서 정리하고 네. 그 전에 화장실 좀 들렸다가 갈게요. 네, 화장실 이쪽에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안방이니까 손님이니까 거실 거 써야죠. 아, 네. 네. 아니요, 거기 거실 왜? 쪽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요. 아.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안 돼요. 잠겨 있어요. 원래는 원래 여기는 뭔데요? 그 저기 금고 녹음실인데.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왜요? 남자 화장실이어서 저희 저랑 저희 형무실 화장실이 맞아 남자 화장실 네. 가면 안 되죠. 네. 네 저쪽 아니 오늘 저쪽 네 갔다 오세요. 뭔가 싸게 뭘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니 안. 아 진짜 뭐 있죠? 네? 꼬리 납니다. 아 좋은 거 있어서 안 돼요. 아 좋은 거. 어. 아니 지저분 아니 많이 지저분하고 지금 공사 중이라. 아. 예 뭐 약간 공사 자재 같이 네, 뭐. 네. 네. 아니 이건 잡으시라고. 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의 수납은 많은 신발들. 습기 가득 물이 줄줄. 아끼는 신발들이 습기와 곰팡이의 무방비 상태. 괜찮죠? 마음에 드세요? 여기 화장실 안 써요? 아 화장실 쓰긴 하는데요. 응. 이거 할머니께서 제가 워낙 신발도 많거든요. 근데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아서 예, 하루하루 돌을 갖다가 쌓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발장으로 이렇게 나름 변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응. 여기 신발이 천으로 돼 있잖아요. 천으로 돼 있고 스웨이드로 돼 있고 뭐 운동화들 이런 것들 습기 닿으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오염되고 곰팡이도 쓸어요. 아니 할머니가 이걸 네. 하시기 전에 네. 잘 정리를 해놨으면 이렇지 않잖아요. 신발도 안 다치고 쉽게 꺼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 그래도 네. 벽돌을 이렇게 놓은 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잘했죠. 아니 네. 비가 오는 날에 네. 현관 앞에다가 벽돌을 놓고 네. 그 위에 우산을 꽂거나 신발을 놓으면 습기를 다 머금어서 네. 그렇게 관리하는 거 너무 네.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을 쓰는 데니까 습기가 정말 많잖아요. 네.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벽돌을 놨다 해도 여기는 안티 장소고 네. 벽돌을 쓰고 싶으면 현관에 비 오는 네. 날 그때만 네. 어찌됐든 잘한 건 한 가지 있네요. 그렇죠.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잘 부탁드려요. 이거 꼭 그래도 신는 신발들인데요. 응, 알았어요. 살려주셔야 돼요. 네네. 그럴게. 그리고 이런 거 좀 많이 곰팡이 피신 건 드릴게요, 제가. 아, 아까부터 이러는구나. 우리 집을 버리는구나. 많이 가져가세요. 여기도 한 보따리 있고요. 들어가실 때 풍족하게 다 풍족하게 드릴게요, 제가.